신앙에서 기다림은 매우 중요합니다. 우리는 주님의 은혜를 기다립니다. 주님의 도우심을 기다립니다. 주님과의 만남을 기다립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기다리는 것도 있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다리신다, 이 사실을 생각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기다리고 계십니다. 오늘 본문은 지금까지 계속되었던 심판에 대한 경고와는 분위기가 완전히 달라요. 18절에 그때 여호와께서 자기의 땅을 극진히 사랑하시어 그의 백성을 불쌍히 여기실 것이라. 사랑하십니다. 불쌍히 여기십니다. 그것도 자기의 땅이라고 하시고 그의 백성을, 하나님의 뜨거운 마음이 드러나지 않습니까? 그리고 여러분, 또 하나의 말씀을 주목해 보십시오. 맨 먼저 나오는 그때에, 그때가 언제죠? 바로 앞에 나온 말씀 보시면 됩니다. 금식일을 정하고 예배로 모여서 마음을 찢으며 울며 회개하는 바로 그때, 그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극진히 사랑하시고 불쌍히 여기실 것입니다. 이 말씀을 읽으면서 저는 하나님이 참 기다리고 계시는구나, 하나님이 기다리시는 마음이 생각납니다. 그때에, 그때에 나에게 마음을 주기만 한다면, 과거에 지은 죄가 아무리 많아도 마음을 찢고 돌아오기만 한다면 얼마든지 용서하고 안아줄 텐데, 다시 회복시켜 줄 텐데, 하나님의 기다림이죠. 고린도전서 13장 사랑장에서 맨 처음 나오는 사랑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사랑은 오래 참고. 근데 여기에 나오는 사랑은요, 우리가 할 수 있는 사랑이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사랑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사랑입니다. 우리의 사랑은 오래 참는 것이 1번이 아니에요. 우리의 사랑의 1번이 뭐예요? 감정이죠. 느낌이죠. 선물 주고 친절하게 대해주는 것이 1번이에요.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은 오래 참으십니다. 오래 참는 것이 없는 사랑 어떨까요? 내 느낌 사라지고 상대방이 실망 주면 변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오래 참으셨습니다. 자녀들을 기르면서 이런 생각 들 때가 있지 않으십니까? 야, 어떻게 부모의 마음을 저렇게 모를까? 부모는 베풀어주고 길러주고 또 그리고 놓고도 욕먹고 눈치 보고 이게 뭐냐? 그런데 이런 마음이 들 때 여러분, 우리 주님을 생각합시다. 주님께 우리가 이렇게 했던 것 같습니다. 주님의 마음을 모르고 내 마음대로 말하고 또 주님을 찾는 것에 게으르고 이웃을 사랑하지 못하는 것에 대한 합당한 이유들을 그렇게 많이 대고 오래 참으시는 주님의 사랑이 없었다면 우리는 벌써 지옥행이었을 것입니다. 우리가 인내하고 우리가 기다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다려주십니다. 하나님의 기다림이 우리의 소망이에요. 내가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 중요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나를 아시는 것이 더 중요해요. 예배와 성경 공부를 통해서 그리고 삶의 여러 가지 사건들 속에서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이 필요합니다. 호세아 6장 3절과 요한복음 17장 3절을 보십시오.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입니다. 하나님 아는 것 중요해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아신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아신다는 사실을 묵상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욥기 1장과 2장에서 보시면 사단은 하나님께 욥을 막 비방을 해요. 사탄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욥이 어찌 까닭없이 하나님을 경외하리까. 까닭없이, 여러분 이 표현이 너무 예리하고 아픈 표현이에요.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 욥이 이렇게 경건한 이유는 하나님께서 욥에게 돈도 주고 막 잘해주기 때문에, 잘해주셨기 때문에 욥이 경건한 건 아니냐고. 심한 고난을 한번 허락해 보세요. 하나님을 향한 욥의 마음이 바뀔 것입니다. 이런 말이에요. 다 까닭이 있으니까 신앙생활 잘하는 거 아니냐고. 그런데 하나님께서 사탄의 이 간사한 작전에 넘어가 주시는 것 같아요. 2장 6절에 하나님,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내가 그를 내 손에 맡기노라. 다만 그의 생명은 해하지 말지니라. 왜 이렇게 하셨을까요? 왜 사탄의 작전에 아시면서 왜 넘어가 주시는 것일까요? 이 부분을 어떤 목사님께서 이렇게 해석하시더라고요. 하나님께서 욥을 알아주셨다. 하나님께서 욥을 믿어주셨다. 야, 여러분 감격스럽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알아주신답니다. 우리는 연약하고 빈틈 많지만 우리 속에 있는 이 작지만 진실한 믿음을 하나님께서 알아주신다는 거예요. 이 믿음을 믿어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안에 있는 이 믿음은 우리에게서 온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가 서려 있는 믿음이에요. 우리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우리는 하나님을 알아왔습니다. 나의 주님으로, 나의 생명의 주인으로,
나의 가장 좋은 친구로 그렇게 주님을 알아오고 사귀어 왔습니다. 그러는 가운데 우리 속에서는 주님을 향한 신뢰가 우리 속에 생겼어요. 주님의 사랑을 통해서 나도 주님을 사랑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렇잖아요. 그래서 주님은 부족한 저와 여러분의 믿음을 알아주시고 믿어주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시청자 여러분, 오늘도 우리의 삶은 쉽지 않은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의 사랑받는 자, 주님의 신뢰를 받는 자로서 담대하게 살아가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보배로운 신앙 주셔서 감사합니다. 왜 내게 성령 주셔서 내 마음을 감동케 주 예수 믿게 하는지 난 알 수 없어. 하나님 아버지, 이 귀한 은혜, 이 귀한 믿음, 하나님 아버지, 이거 붙들고 오늘도 살아가겠습니다. 주님, 우리에게 평안과 기쁨과 승리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